안녕하세요.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. 오늘은 면요리 창업의 핵심 냉육수와 온육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면요리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면이 될 수도 있고 면과 함께 들이킬 수 있는 육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요즘 MZ세대들은 비빔에 심취해 있는데요. 섞어 먹거나 비벼 먹는 요리에는 소스가 생명이 되기도 합니다. 물론 고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뭐니 뭐니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육수가 맛있어야 국수집이 잘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. 계란, 지단 같은 고명은 면 요리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볼륨도 키워주는 보조적인 역할인데요. 땅이나 바다에서 나오는 재료 중 어떤 것이라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. 가령 명동 칼국수를 예로 들면 미국에도 성업 중이라고 하는데요. 육수가 고기 베이스입니다. 전 세계인들이 빠져들고 있는 육수 맛을 갖고 있으면서 구하기 쉬운 밀가루가 면의 주재료로 어디서건 값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면과 육수, 고명으로 고기와 약간의 채소, 만두 등이 나옵니다. 고추를 썰어 넣은 간장 소스도 나오며 이 모든 것을 섞었을 때는 또 다른 맛의 칼국수가 만들어지는 거죠. 간장 소스를 종지에 따른 후 식초가 있다면 조금 부어 수제비를 먹듯 칼국수나 만두를 찍어 먹는 등의 변화도 재미있을 것입니다. 보통 주부들도 따뜻한 온 국물은 잘 끓이지만 차가운 냉육수는 잘 만들지 않습니다. 냉면은 집에서 해먹기 힘들다고 생각해서일까요? 사실 고깃국물을 끓이기만 한다면 쉽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빠르게 식히고 기름을 걷고 다시 냉장하는 과정이 보통 힘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멸치로 냉온 육수를 다 만들었는데요. 귀찮은 것은 딱 질색이라 게으름 피우느냐 한계로 두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. 뜨거운 면 요리를 만들어도 맛있고 차갑게 해도 어느 막국수집보다 맛있는 육수가 완성됩니다. 이것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육수로 멸치가 베이스며 나머지 야채와 같이 만들게 됩니다. 기본은 멸치의 비린내를 잡아 끓이며 이것을 바탕으로 가스오부시를 섞어 쯔유를 만들거나 카케소바 국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식히면 냉면처럼 시원한 육수가 됩니다. 이렇게 막 쓸 수 있는 육수의 보관은 염도가 중요한데요. 염도를 넣거나 빼고 만들 수 있습니다. 영업점에서는 염도를 맞춰 냉장이나 냉동으로 사용하면 편합니다. 차가운 면에는 잘 어울리는 소스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. 육수 혼자도 방어전을 치를 수 있지만 차가운 육수기 때문에 식초와 겨자, 와사비를 기본으로 달달하고 매운 고춧가루 소스를 넣어 자극적인 맛으로 먹어도 좋을 것입니다. 혹시라도 국수집 창업을 계획 중이시라면 육수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면 요리는 변주가 중요한데요. 처음 맛과 끝맛을 어떻게 표현할지도 상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